네, 투데이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대로 불러주시네요. 네, 앵커님, 근데 저희 너무 붙어 있어서 조금만 아, 떨어질까요? 그래요? 네, 열기가.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6개월 연속해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좋았는데 수입의 증가폭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폭이 커졌는데 정부에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월 무역 수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까지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에 비해서는 한 50억 달러 정도 줄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폭이 줄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입이 많이 늘어났던 것은 역시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전에 흑자폭이 컸을 때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수준이고 또 향후에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의 요인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봤던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은 조금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근데 이제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일 수 있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생산하게 되잖아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IMF 때도 문제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먹히지 않는 그런 뉴스다 보니까 좀 무역 수지 개선 내지는 우리가 그래도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선행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하나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안정. 우리는 어차피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무역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수출이 가장 큰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거고 특히 중국 경기가 어려우면서 우리 수출의 가장 큰 그 비중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 경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기의 반등, 중국 경기의 반등을 위해서는 중국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전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지금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점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된다면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월에 그게 있잖아요. 10월 16일에 있죠. 네,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면 일각에서는 또 약간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런 게 있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나 전체적인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다릅니다. 아. 만약에 중국이 달라졌을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겠죠. 침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클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달러와 방향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환점. 왜냐하면 지금 달러 방향의 전환점이 생기는 건 여전히 긴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긴축을 할 때 견딜 수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달러와 강세가 멈출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 정책의 변화, 이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10월 16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정치 행사했다라고 해서 바뀔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귀국하신 이제 특파원분들, 언론사 특파원분들 얘기를 들으니 코로나 관련해서 잘못 이게 확산이 되면 15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 전체 인구에서 15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퍼센트로 보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학적으로는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또 그 많은 가족들 그런 또 부담을 현재는 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반도체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보면은 실적 업계 전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까지도 또 어둡게 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3분기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점들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도통 D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공급과 관련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까지도 지금 감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일부 기업은 발표를 했죠. 왜냐하면 이들 세 기업은 글로벌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산업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에서 공급을 줄이면 사실상 어닝, 즉 이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더라도 이익은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어떤 분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익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결코 경기가 좋아서는 아닙니다. 경기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건데 공급을 줄이면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세 기업의 독점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공급을 줄이려는 그 노력 그래서 감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이를 막으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키옥시아도 좀 감사한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 뭐 0.8배도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PBR 기준으로는 네. 우리가 보통 킹방영, 뭐 선반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앞으로의 말씀하신 뭐 이익이나 뭐 감산의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방이 열려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주가로만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어서 대부분의 그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뭐 우리 그 뭐 연구님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네.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건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싶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바닥코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시장을 훼손할 수 있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까이서 본다라면 러시아와 관련된 핵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아침에도 오늘 많이 나왔지만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된 내용들 또 영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불러올 수 있는 물론 오늘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의외로 시장을 해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깨끗하게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바닥이냐 아니냐 알 수 없는 거고 또 시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강한 긴축이 과연 경기를 얼마나 끌어내릴 거냐 그럼 이게 과연 다 반영이 된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정말 싸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바닥인지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신을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길게 보면 이럴 때 천천히 아주 사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은 유효할 수가 있겠지만 딱 오늘이 바닥이니까 이 정도 너무 싸니까 바닥이어서 한꺼번에 사는 어떤 전략을 취한다라면 다소 어이없을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하루 빠져도 10%씩 빠지잖아요. 겁나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연 바닥에 대한 어떤 베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삼한전자 위기에도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 2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사신 분들 분명히 저는 싸게 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좋지는 않겠지만 네. 뭐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과의 싸움. 결국 저도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올해도 그랬고 사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좋게 생각했다가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던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원래 주식이란 그런 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뭐 거의 대부분의 이게 HTS 틀어서 시가총 1등부터 이렇게 툭툭툭 치면요. 뭐 반토막 뭐 60%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0.5배, 0.2배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돌리고 지금의 가격이 그래도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10월이 되면 또 실적 시즌이고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적 시즌 전반의 분위기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원달러 환율 얘기하셨고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6, 7, 8 우리가 3분기 정도에는 에너지 비용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로 보면 환율은 높고 에너지는 낮아져 있으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그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긴축의 강도가 지금부터 강해졌다라고 보면 4분기나 특히 내년 상반기는 누가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 폭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또 들리는 소속들 보면 미국에서 그 배와 관련해서 운송 관련해서 운송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운임료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예. 해상 운임료들 이런 걸 감안하면 또 재고도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나이키 최근에 주가 하락한 것도 이런 네. 영향이 있고 그럼 좀 재고는 적지 않은데 내년 초까지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줄 거냐 여부가 우리한테도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향후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분간은 조금 기대할 게 많이 낮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이번 시장의 바닥을 볼 때 어떤 그 거의 마지막 국면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마지막 국면. 예, 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그런 것들이 저는 뭔가 그 마지막 전환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환이라고 하면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조금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아.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 그리고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왔었던 모든 것들이 최악은 조금 지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국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매출은 안 좋아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을 아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신종 연구원께서 보셨겠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고 있다라면 예, 내년 1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매출은 예상보다 안 좋은데 이익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개선이 되는 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고 구조 조정을 해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4분기에 대한 전망치, 그래서 안 좋아지는 4분기 실적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장에 가장 하락일 가능성의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직후에 배런스에서 네. 보유해서 매수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설비 투자를 30% 줄이는 맞습니다. 걸 긍정적으로 맞아요. 바라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3, 4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 1분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키가 되는 게 결국은 비용을 아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다 공감을 하고요. 저도 내년 초까지 충분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출 감소에는 충분히 이될 텐데 비용을 줄이고 있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된다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알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경기를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만드는 침체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 조정을 하고 또 이번에 재고를 다 털 거 아닙니까? 그럼 재고도 별로 없어요. 그럼 재고 문제도 없어. 비용도 많이 줄여. 그러면 4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비용이 줄어는 어떤 효과를 감안을 한다라면 이번 그 겨울을 기점으로서 오히려 내년이 아니라 올 그 4분기에 뭔가 저점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섣부르긴 하지만 그렇게 일단 물론 확인이 중요함이긴 합니다만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점을 만들 때 보통 우리가 무슨 지표가 확 좋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 이상으로는 더 이익이 하향되진 않을 것 없는 같다. 거죠. 네. 짜고 짜는데 이 정도 매출은 나오고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았는데도 이 정도 이익은 나온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하고 이제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4분기에는 네.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우리가 의외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저는 꼭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정책을 전하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그러면 바닥이라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아. 최소한 빨리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건 굉장히 큰 바닥 시그널이다. 그동안 중국이 우리가 이 논에 다 빠져 있었잖아요. 하도 맞아요. 정책을 바꾸질 않기 때문에 그랬지만 중국의 정책 전환은 메가톤급 호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도 현 상황에서 이거를 몇 년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들 경기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조만간 조금씩 풀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풀어주는 것도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도 그 신약과 관련된 네. 백신과 관련돼서 mRNA 이 백신들이 7개나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4분기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모르겠지만 그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네. 곧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을 조금은 갖게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위기에 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올해 또 이번 달 증시 이벤트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 10월장에 임하는 저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10월에는 변동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있는 악재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고용지표도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역시 10월에 나오는 9월 물가지표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9월 물가지표들 같은 경우 CPI 그중에서도 핵심 CPI의 그 항목들이 경기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후행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저는 그 흔들리는 국면이 이익과 더불어서 마지막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11월에 나오는 지표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월에 있는 물가부터 꺾이기 제대로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게 10월부터이기 때문에 11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10월에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겁을 먹지 말자.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뭔가 개선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표들이 정말 11월에 나오는 10월 지표가 좋아지네. 그때 그런 거 괜찮아진다라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그 중순 사이가 제가 볼 땐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고 현재는 아직은 섣부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서 10월 말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엽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